나왔죠? 하시겠죠, 그죠? 요거는 그러면 원금 그 액면이 얼마죠? 200만 원. 여기에 이자율은 10%. 3개월. 얼마 나오죠? 5만 원. 요거는 더하고, 그죠? 여기에다가, 그럼 200만 원에다가 더하면 205만 원이죠. 여기에 요 은행 이자율은 몇 프로죠? 12%. 이거는 두 달이니까 얼마죠? 4만 1천 원. 요거는 빼고 여기 답이잖아, 그죠? 205만 원 빼니까 얼마죠? 200만 9천 원. 정답. 알겠죠? 예, 요래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10번. 그 10번 한번 보세요. 잔액 4천만에 대하여 2%를 손상차손 추산한다 하는 거는 대손을 예상한다 이 말이죠. 그죠? 4천만 원에 2% 얼마죠? 80만 원이죠.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는데 8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죠? 50만 원. 그럼 80만 원 예상하지만은 50만 원 있으니까 얼마 대주면 되죠? 30만 원. 그죠? 붕괴 시작. 대손상각비 30만 원. 대손충당금 30만 원. 답 1번. 예. 아래 하나 더. 11번. 정기의 매출 채권 4만 원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그 정기 매출 채권 4만 원이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손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대손이 발생한 붕괴, 대손 충당이 3만 원 있다 그랬죠. 대손이 발생하면 대비는 뭐가 되죠? 매출 채권. 그죠? 예. 매출 채권 4만 원. 장부의 충당이 얼마 있죠? 3만 원 있다 그랬죠. 그 대손 충당금 3만 원, 나머지 만 원 뭐가 됩니까? 대손 상각비. 그죠? 답. 그럼 이제 요 부분 딱 정리가 되죠. 그죠? 핵심 부분. 예. 그 나머지 이제 가지치기는 우리 또 나중에 또 하면 되고. 그죠? 일단은 뭐 뼈대는 알겠죠. 그죠? 아웃라인. 예.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회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겁니다. 상품 부분. 예. 요 파트를 보면은 요게 1등. 상품이 제일 많이, 원래 이게 제일 출제가 많이 되죠. 그죠? 요게 2등입니다. 건물. 2등. 예. 요게 제일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 재무회계는 상품 판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말하자면은 뭐 좁게는 대전 시내, 좀 크게는 우리나라, 안 그러면 세계, 그 모든 뭐 세계에 있는 그죠? 회사 있죠. 이 회사를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크게 회사를 하나는 만드는 회사, 그죠? 하나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이런 물건을 판매하죠, 그죠? 판매회사가 있고,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 그죠? 제조회사. 상품을 만들고 팔지는 않지만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용역회사라 이러죠, 그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만드는 회사와 관련되는 거는 원가 계산이죠. 원가 회계다. 그죠? 원가 계산. 이 판매사의 회계가 바로 재무 회계. 그죠? 예. 요거는 여기다 포함해 버립니다. 서비스 회사. 요거는 여기다 포함해 버리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재무 회계요. 요거는 요리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요쪽에. 재무 회계와 원가 회계잖아. 그죠? 여기에서 시험에 80%. 여기에서 20% 출제되잖아.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이 말하면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지금 우리가 이건 이거 하고 있잖아. 그죠? 재무회계 쪽이고 이거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에 주된 게 바로 뭐냐? 이거잖아요. 상품 판매.
그 모든 게 이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상품. 알겠죠? 상품. 상품. 상품이 뭐냐? 팔기 위한 거를 전부 다 상품이라 합니다. 판매용. 예. 지금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뭐라 하죠? 소모품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뭐, 지우개.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문구점에 있으면은 이건 뭐죠? 상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책상은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비품이지만은 가구점에 있을 때는 이게 상품이 돼 있죠. 그죠? 상품. 이게 지금 형광등 담아도 마찬가지. 이런 게 막 전업사 있다면 이게 상품이죠. 그죠? 예. 판매용은 모두 상품이다. 판매. 그럼 요 상품에서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 그 물건을 팔잖아. 그죠? 팔고 나면은 뭘 알아봐야 되죠? 물건 팔고 나면. 그렇죠. 이 알아보잖아. 그죠? 얼마 이익 봤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럼 물건을 사와서 팝니다. 그죠? 사와서 팔다 보면은 연말에 뭐가 남죠? 재고. 그 재고 남았는 거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이게 끝이죠. 그죠? 상품에서 공부하는 게 이익 알아보고 재고 알아보고. 실무에서는 이거 알아보면 끝입니다. 요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재고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하고 나면 끝나버리죠. 그죠? 예, 그게 다죠. 그런데 그럼 요 이익을 우리가 자 계산해 볼게 보세요. 이익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거래가 있었겠죠. 그죠? 뭐 1년에 보면은 뭐 거래가 여러 수백 건, 수천 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1년 동안 한번 보세요. 내가 1년치 사왔는 물건이 얼마치 사왔나? 100원치 사왔다. 예. 사와서 1년 동안 사왔는 건 100원치 사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중에서 이제 팔았겠죠. 그죠? 팔았는데 매출이 150원치 팔았더라. 그죠? 예, 돈이 150원 들어왔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죠? 네? 50원이죠? 50원이잖아. 그죠? 예. 그, 이제, 이걸 이제 50원에 하는데, 이걸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요거는 매출이 150원이고, 요걸 우리 다른 말로 매출 원가를 하기도 합니다. 원가, 매출 원가. 예. 매출 원가가 100원, 매출 150원. 자. 이번에, 이게 지금 사와서 팔았는데, 사와서 팔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100원씩 사왔었는데, 오늘 현재 여기 와서, 그죠? 기말이 12월 말이 기말입니다.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더라. 그럼 이익이 얼마일까요? 100원씩 사왔는데 연말에 재고가 20원 있더라. 돈은 150원 들어왔죠. 이익이 얼마 생겼죠? 예? 100원씩 사왔잖아요. 그죠? 사와서 재고가 20원, 얼마씩 판매가 얼마 된 거죠? 100원씩 사왔다가 재고 20원 남아있으니까 80원이 나갔잖아. 그죠? 그렇죠? 80원이 얼마에 나갔죠? 그 이제 거래가 많이 있는데 어떤 거래는 어떤 날은 이익을 보고 어떤 날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물건 팔 때, 그죠? 어떨 때는 10% 이익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0%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 볼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한 건의 거래가 아니고, 1년치 전부 다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원치 사와서 요 재고가 없었다면 다 팔렸잖아, 그죠? 그럼 이익은 50원 맞죠? 재고가 20원 있다는 것은 80원치가 팔렸잖아. 80원치가. 얼마야? 150원에. 얼마? 그렇죠. 70원이지. 그렇죠? 70원. 알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그러면 요거 사오기 전에 이때 작년에 연말, 요게 작년에 넘어왔던 재고 있었다. 그죠? 재고가. 요게 만약에 10원 있었답니다. 작년에. 예. 그럼 또 약간 10원 하지 말고, 30원이라 합시다.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죠? 넘어왔던 거. 30원 재고 있었고, 원래 100원 사왔고, 기말에 20원 남아있고, 판매된 거 150원에 팔렸다. 이익 얼마죠?
예, 40원 맞죠, 그죠? 40원. 그죠? 40원. 자, 보세요. 요게 작년에 30원 있었습니다. 그죠? 100원 사왔으니까 물건이 얼마치가 있죠? 130원. 130원이 있어야 되는데, 요 중에서 지금 20원 재고가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가 나갔죠? 110원이 나갔지. 110원이 판매가 나갔습니다. 그죠? 그 매출액이 얼마죠? 150원. 110원짜리가 150원에 판매돼서 이익 얼마? 40원. 요거. 알겠죠? 요거. 자, 요겁니다. 그죠? 요게 지금 제가 요 그림을 그렸는데, 요게 바로 말하면 상품의 물량 흐름이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거 40원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예? 자, 시작.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거기서 요래 팔렸죠? 여기 나왔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구할 수 있겠죠? 뭐, 한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구하겠지, 뭐, 그죠? 예.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하여튼. 그럼 만약에 요거는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주어졌으면,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 그 기초를 구해보라 하든가, 또는 뭐, 요거 주어지고, 요것을 요것도 구해보세요. 어느 걸 구해라 카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 상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제일 많이 나왔는 게. 요거는 이제 물량 흐름이죠, 그죠? 물량 흐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시험은 실제 이제 우리가 실무에 가면은 요거, 요거 알면 끝나버리죠. 요게 요거잖아. 그죠? 이익이고, 요게 뭡니까? 기말 재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손익계산서로 보내고, 이익이니까, 요거는 상품이 남아있으니까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예? 예. 보고서에. 알겠죠? 예. 요런 식으로 딱 정리해버리죠. 우리가 이제 장부 작성하는 거는, 그냥, 그래, 간다 하는 거 마시면 됩니다. 장부에 기장하는 게 뭐라 그랬죠? 부기.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부기가 아니고 뭐죠? 회계 쪽이잖아. 그죠? 객관식 쪽이니까, 아, 장부에는 그래 들어가는구나, 알마 되고, 실무에서는 요거 알마 끝납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기말에 장부상의 재고는 20원이지만은, 창고에 가서 우리가 실사를 하잖아, 그죠? 예, 기업마다 연말 되면은, 실지 조사해보니까 요게 17원치 있더라, 17원치. 3원 부족하죠? 그거는 우리가 간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뭐라 했죠? 간모 손실. 그런데 장부상에 17원인데 지금 시중가를 보니까 15원이더라. 또 2원 부족하잖아. 그죠? 그거는 평가 손실을 합니다. 평가 손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세요.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사오고 파는데 1월 1일 날 자, 지난해에서 넘어왔습니다. 그죠? 10개가 넘어왔는데 요거 단건 얼마짜리냐? 10원짜리고 그럼 돈은 1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5일날 또 사왔답니다. 사왔는데 이때는 몇 개를 사왔느냐? 5개를 사왔는데 요거는 물가가 조금 올라서 13원에 사왔다. 그 돈이 얼마냐? 65원이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9일날 팔았다. 매출 12개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20원에 팔았다. 그죠?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죠? 아, 3개 남아있죠? 그죠? 10개가 넘어왔고, 5개를 사왔습니다. 15개 중에서 12개를 팔았으니까 지금 3개 남아있죠? 얼마짜리가 3개 남아있죠? 얼마짜리가? 요게 지금 단가가 다르잖아. 그죠? 요게 남아있는지, 요게 남아있는지 모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부 기장을 할 때 이 물가가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10개를 10원 주고 사왔고, 5개를 14원에 사왔다, 12개 팔았잖아. 그죠? 팔았는데 요걸 먼저 팔았으면 요거 10개 팔고, 여기서 몇 개? 2개. 요런 식으로 장부 기장 하는 거는 선입선출법이라 합니다.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판매됐다. 그죠? 선입선출법이라 합니다. 다시 시작. 선입선출법. 먼저 선자 알겠죠? 그죠? 먼저 선, 입, 먼저 나간 걸로. 그럼 요걸 먼저 나간 걸로 보면 어떻게 되죠? 다섯 개 먼저 팔고, 요거 먼저 팔고, 요거 팔았다. 요거 다섯 개 팔고, 요거 몇 개? 일곱 개. 그럼 요거 몇 개 남죠? 10원. 요래하는 건 무슨 법? 후입선출법이랍니다. 시작. 후입선출법. 알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걸 우리가 지금 단가 다릅니다. 그죠? 요걸 평균 내버립니다. 요렇게. 평균. 평균하면 몇 개 되죠? 15개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165원. 그죠? 요 165원에다가 15로 나눠버리면 얼마가 되죠? 나눠보세요. 11. 그렇죠. 평균하면 11원이잖아. 그죠? 그럼 15개 중에서 12개를 팔았다. 요래 하는 거는 평균법이랍니다. 평균법. 시작. 이동평균법. 다시 시작. 이동평균법. 자, 요거 잠깐 보세요. 단가가 만약에 20원, 30원, 40원 요래 단가 있으면은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죠? 25원이죠. 요거하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요거 평균에다가 또 평균하면 얼마죠? 32.5죠. 요렇게 두 개씩 이동하면서 평균하는 거는 이동평균법이라 합니다. 이걸 몽땅 평균하면 얼마죠? 몽땅. 요걸 몽땅 해버리면 얼마? 30 맞죠? 그죠? 요래 평균하는 거는 총평균법이라 합니다. 총평균법. 예. 그런데 요거는 두 개씩 평균하는 거는 이동평균법. 요걸 몽땅 평균하는 거는 총평균법이라 합니다. 아, 그 방법이 또 있네. 그죠? 총평균법.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인데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거 하지 마세요. 요 방법은 실제 물량 흐름하고는 안 맞다. 요거는 하지 말자. 요래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나와도 뭐 이거하고 이러 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세 가지. 알겠죠? 예. 자, 시작.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걸 평균하면은 평균법. 근데 단가가 두 개만 있으면은 요게 만약에 단가가 두 개만 있으면은 이동이나 총이나 결과 똑같죠? 그죠? 알겠죠? 두 개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세 개 있을 때 달라집니다. 그죠? 이동평균, 총평균법. 먼저 요걸 하나 제가 요게 하나 연습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저 같이 이제 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간단하게 해볼게 보세요. 날짜는 마찬가지 1월 1일 합시다. 지난 기회 넘어왔다. 2월 정기월이 만약에 100개, 단가는 100원, 금액은 만원. 5일날 사왔다. 매입 사왔고, 예, 이번에는 요 사왔는데 150개를 사왔고 이 단가는 120원에 사왔다. 요게 만 원이냐고 10만 원이네. 그죠? 요게 18만 원. 이렇게 그 다음 9일날 매출 이번에 팔았고 130개를 150개를 팔았다 합시다. 단가는 200원에 팔았고 또 사왔다. 매일 이번에는 예 금액이 틀렸어요. 만원이 맞네. 그죠? 예. 동그라미를 하나 제가 더 붙였네. 여기 만원 맞네. 그죠? 만원이고 이게 18,000원이고 이게 3만원입니다. 그죠? 50개를 사왔고 요 단가는 만약에 140원에 140원 해볼까요? 예.
140원에 사왔고 금액은 7,0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29일 날 팔았다. 매출 예, 110개를 팔았다. 요 단가는 180원에 팔았다. 그래서 예, 19,800원에 팔았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지금 평균법 하면 단가 딱딱 안 떨어지지만은 원미만 발령하면 되니까 예, 원미만 발령하는 걸로 해서 하는 방법만 하면 되잖아. 그죠? 지금부터 이제 하나 한번 해볼게 보세요. 먼저 자, 선입 선출법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선입 선출법을 했을 때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액이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액 얼마고. 알겠죠? 선입으로 한다. 선입 선출법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겁니다. 자, 살짝 한번 해 보세요. 그럼 100개 100원짜리 예, 그 다음 150개 120원입니다. 그죠? 요래 사왔다가 150개를 팔았다. 그죠? 예, 요걸 먼저 팔아야죠. 그죠? 요거 100개 팔고 요거 몇 개? 50개. 100개 팔고 150개니까 100개 50개 팔아요. 요거 몇 개 남죠? 아니지. 100개 남죠? 100개 남아있다. 그죠? 지금 100개 남아있는데 딱 50개 들어왔죠? 150개 중에서 110개를 팔았으니까 요거 몇 개? 100개. 여기서 몇 개? 몇 개? 다시 자 보세요. 100개 150개 있었잖아. 그죠? 요거 중에서 150개 팔았으니까 요거 먼저 팔아야죠. 그죠? 100개 팔고 여기 몇 개? 50개. 몇 개 남죠? 100개 남아 있죠? 요건 다 팔았습니다. 그죠? 요거 지금 100개 남아 있습니다. 그죠? 100개 남아 있고 50개도 들어왔죠? 100개와 50개 중에서 110개를 팔았으니까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팔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먼저 몇 개? 100개. 요거 몇 개? 10개. 요거 몇 개 남죠? 40개 남았잖아. 얼마짜리가? 140원짜리. 얼마? 40개, 140원. 얼마죠? 5,000? 600원. 정답. 요게 답입니다. 기말 재고 5,600원. 그죠? 이렇게. 예, 다시 보세요. 100개, 150개인데, 150개 팔고, 요거 100개 팔고, 여기서 50개 팔았으니까 100개 남았잖아. 100개 남아있는 데서 50개 들어왔습니다. 그죠? 150개 중에서 100개 팔았으니까, 요거 100개, 요거 몇 개, 10개 파는 거 40개 남잖아. 140짜리. 그죠? 5,600원. 요게 선입 선출법. 알겠죠? 선입. 예, 이래 하는 겁니다. 뭐, 이왕 하면 질문하세요. 한 번 더. 자, 보세요. 100개, 150개는 사왔다가 150개 팔았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는 팔 때 단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요거 사왔을 때 단가만 보고, 요거, 요거, 요거 중에서 150개 팔았으니까 100개, 50개 빼니까 100개 남았다. 그죠? 요 100개하고 50개 중에서 또 110개를 팔았으니까 요거 100개, 요거 몇 개? 10개. 40개 남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팔았는 거는 뭐 팔았죠? 여기서 지금 팔았는 거. 요거 몇 개 팔았죠? 다 팔았죠? 요거. 이것도 다 팔았잖아. 요거 몇 개? 10개 팔았죠? 그죠? 요거 지금 40개 남아있으니까 사왔는 거는 요거 지금 사왔잖아. 그죠? 요 사왔는 것 중에서 요거 100개 팔았고 요거 150개 팔았고 요거 10개 팔았죠. 자 요거 100개 팔았습니다. 100개 원가는 얼마짜리죠? 100원짜리 100개 팔았고 150개는 얼마짜리 사왔었죠? 120원 다 팔았죠? 요 50개 중에서 몇 개 팔았죠? 10개 얼마짜리? 140원 얼마? 1,400원. 요거 다음은 얼마죠? 29,400, 요거 팔았는 거죠? 원가, 매출 원가를 합니다. 선입 선출법에 의한 매출 원가 얼마고 물어보면 요겁니다. 29,400원. 두 가지 물어봅니다. 시험에는 요거 물어보기도 하고, 요거 물어보기도 하고, 기말 재고액 또는 매출 원가. 그 기말 재고라는 거는 남아있는 거, 그죠? 남아있는 거고,
그 기간 중에 팔았는 거는 매출 원가. 알겠죠? 요 100개는 100원짜리 팔아, 판매되는 원가니까, 원가. 요 원가니까. 그대 요거, 요거, 요거. 150개는 120원, 10개는 140원에 판매됐다. 그죠? 원가가 요거 더한 걸 다 같이 뭐라 한다? 매출 원가. 알겠죠? 매출 원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는 요렇게 한 5개 정도 냅니다. 5개. 예.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적게는 4개 아니면 5개. 그런데 보통 요 매출이 2번 정도 더 갈도록 요런 문제를 만듭니다. 요런 게 표준 모양입니다. 예. 그동안도 요렇게 나왔었고. 자, 여기에서 지금 선입 선출법을 제가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입 선출법.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 구하는 거.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이동 평균법 한번 해 봅시다. 이동 평균법은 평균한다 그랬습니다. 평균. 예, 같이 봅니다. 자, 한번 보고 해 보면은 예, 쉽죠. 그죠? 자, 보세요. 100개 100원짜리요 넘어왔었는데 이번에 150개 사왔습니다. 단가 다릅니다. 그죠? 요 단가가 다르니까 요거 두 개를 평균합니다. 이렇게. 예. 더하면 몇 개죠? 250개. 요거 더하면 얼마죠? 28,000원. 28,000원 나누기 250. 원 미만 반원이면 합니다. 예. 시험 문제가 나올 땐 딱딱 떨어집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임의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원 미만 반원이면 해서 28,000원 나누기 250 해보세요. 112원. 예. 112원 나왔다. 그죠? 예. 112원. 됐죠? 요거 평균 단가. 요거 두 개 평균했습니다. 평균. 단가 다르니까.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250개가 112원짜리다. 그죠? 요 중에 150개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150개 팔았으니까 몇 개 남죠? 100개 남아있죠? 그 남았는 거는 250개에서 100개 남아있다. 그죠? 100개.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판매단가, 단가. 이건 얼마짜리가? 112원짜리. 그죠? 돈은 얼마죠? 11,200원. 남아있다. 그죠? 예. 요, 지금, 250개에서 요거 뺐습니다. 150개 팔았는 거, 그죠? 예. 그, 150개 빼고 나니까, 요거 뺐잖아, 그죠? 요걸, 요거는 더했고, 요거는 빼고 팔았으니까. 그럼 100개 남고, 단가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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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사왔을 때 요거, 112원.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17일 날 또 사왔습니다. 그죠? 사왔으니까 더하고, 이렇게. 예. 플러스, 100개에서 50개 들어왔습니다. 몇 개죠? 150개. 돈 얼마죠? 18,200원. 18,200원 나누기 150. 100. 원미만 발음하세요. 단가 얼마? 100. 예? 122원? 예. 예, 그 원미만 발음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래 했습니다. 그죠? 예. 매한 예, 됐네. 그죠? 예, 15 하고 나니까 2 하고 뭐 121점 얼마 나오죠. 그죠? 1점 얼마 나오죠? 발음하니까 122원 약 이래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날 또 보세요. 이제 그럼 지금 현재 150개가 122원짜리인데 팔았다. 그죠? 100개 팔아서 빼야죠. 이렇게. 예. 그럼 몇 개 남고?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얼마짜리가? 예,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판매단가는. 원가 요거 봐야 됩니다. 122원짜리. 곱하니까 얼마죠? 4,880원. 예, 여기서 빼면 딱 안 들리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단가가 지금 나머지 나오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 딱 떨어질 때는 똑같아집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곱하세요. 예. 여기 뭐죠? 기말 재고. 남았는 거죠? 4,880원. 요게 기말 재고죠. 예. 남았는 거. 자, 다시. 예. 여기다가 2월에서 매입은 더하고 매출은 빼고
매입원 더하고 매출 뺐습니다. 그죠? 요래 단가 내는 거, 요게 남았는 거잖아요. 요거 남았는 거죠? 4,880원. 알겠죠? 예. 자, 이번에 보세요. 그러면은 이동평균법에서 매출원가. 잘 보세요. 잠깐 앞으로 보세요. 매출원가 팔았는 거. 요거 팔았는 거잖아요. 요거. 팔았는 거 두 건. 그죠? 요거 팔았는 거 맞죠? 그죠? 요거 150개 팔았는 원가 얼마짜리? 얼마짜리? 112원짜리. 요거 얼마짜리? 122원짜리. 그거 계산한 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여기 원가잖아, 원가. 요거, 요거, 요거. 그러니, 150개 곱하기 122원 하고, 요거 110개 곱하기 요거. 110개 곱하기 122원. 요걸 112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16,800. 요거 계산해 보니까 11,13,400. 11,22,21 맞네, 그죠? 어, 아닌데. 한 4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 그래야 되네, 예. 요거 더하니까 얼마죠? 3240원. 그죠? 예. 그래서 매출원가는 3240원. 그죠? 막, 혹시 계산은 뭐, 예, 털리도 여러분들 또 하면 되니까, 그죠? 예, 됐죠, 그죠? 이게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다시, 기말 재고는 알았고, 매출원가를 하는 거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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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매출, 매출. 그죠? 매출 150 팔은 요거 원가. 요거, 요거 곱한 거. 또, 오, 요거, 요거 110개. 요거, 요거 원가. 그게 매출원가. 알겠죠? 자. 예? 뭐예요? 아, 요거. 아, 요게. 예. 아, 420원. 11, 2일은 2, 2일은 2, 2일은 2, 2는 4. 맞는데? 40원 아닙니까? 아, 내가 계산 잘못했나? 아, 420원이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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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220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3220원, 예. 옛날에는 제가 암산을 잘했는데, 이제 조금, 뭐, 끝났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요거, 요거, 이해 안 가면 질문하세요. 이동평균법. 이해됩니까? 예? 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총평균법 한번 해볼게요. 요 방법은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 자, 이제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총평균법이다, 그죠? 자, 보세요. 예, 지금 요 색, 요 건 있잖아, 그죠? 요 방법, 총평균법. 총평균, 그죠? 전체를 평균한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이걸 전부를 평균한다는 거는 이걸 사왔는 거 전부 평균합니다. 사왔는 거. 사왔는 거 그런 거죠? 1일날, 5일날, 17일 맞죠? 그죠? 요거 다 더하면 몇 개죠? 예? 요 몇 개? 300개 맞죠? 몽땅 더하면 300개. 돈 다 더해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더하면 얼마죠? 요거, 요거,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3만 5천 원. 그죠? 요거 단가 나누마 단가 35,000 나누기 300 하면은 얼마 나오죠? 예? 117? 예.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총평균 했잖아. 그죠? 몽땅 사 왔는 거 세 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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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합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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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그죠? 107회이다. 그죠? 총 팔았는 거 몇 개죠? 몇 개 팔았죠? 요서 팔았는 거 모두 몇 개? 260개 팔았잖아. 요거 요거 그죠? 260개 빼마 됩니다. 팔았는 거. 예, 총 팔았는 거. 총 사왔는 거.
총 팔았는가? 알겠죠? 예. 그럼 몇 개 남습니까? 40개 남았죠? 얼마짜리가? 117원짜리 얼마? 남았는 거. 기말 재고. 그죠? 요게 기말 재고. 480원. 예. 기말 재고. 그니, 총평균법은 총평균 사왔는 거에다가 총 팔았는 거 빼고 나니까 40개 남아있다,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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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재고. 이번에 저 마지막, 요거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몇 개 팔았죠? 260개. 원가 얼마짜리? 117원짜리. 요거 곱한 게 매출 원가. 요거 답. 26, 26 하고 이쯤 하니까 3420원. 예, 끝났습니다. 다 있죠, 그죠? 예. 요거 전체 사왔는 거 더하고 전체 팔았는 거 빼고 나니까 40개 남았다, 그죠? 요게 기말 재고 요거 팔았는 거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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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거 요거 매출 원가. 자, 끝, 다 했습니다, 이제.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씩 이제 그죠? 또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보고 또 요것도 연습도 하는데 전체를 한복에 하니까 약간 혼동은 약간 되죠? 그죠? 그런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선입이라는 거는 차례대로 그죠? 날짜 순대로 차례대로 하면 되고 요 이동평균법은 두 개씩 두 개씩 평균해야 됩니다. 그죠? 총평균법은 전체를 평균하니까 제일 쉬운 게 어느 거죠? 이게 제일 쉽죠? 그죠? 여기 제일 쉽습니다. 여기. 예. 이 방법이 제일 쉽죠. 총평균법. 예. 선입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선입도. 자, 보세요. 선입을 제가 해볼게요. 보세요. 요 선입을, 야, 다시 잠깐 한번 보세요. 사왔는 거 요거죠? 그죠? 맞죠? 그죠? 요거, 요거 사왔습니다. 몇 개 팔았죠? 몇 개 팔았습니까? 260개 팔았잖아, 그죠? 잘 보세요. 160개, 아, 요, 참, 100개, 150개, 요, 사왔잖아, 그죠? 몇 개 팔았죠? 260개 팔았습니다. 아, 팔았는 260개잖아, 그죠? 요걸 제압했어요, 이렇게. 260개를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사왔는 거는 요거고, 여기서 260개 팔았습니다. 260개, 그죠? 자, 260개를 위에서 빼지러 옵니다. 자, 몇 개? 요게 100개, 요거 몇 개? 150개, 요거 몇 개? 10개. 다시, 260개 팔았잖아, 그죠? 다시 시작. 100개, 150, 10개, 몇 개 남죠? 40개, 얼마짜리? 140, 얼마? 5600. 똑같네. 그죠? 같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거 지금 40개 남아있는 거 140이니까 5600. 그럼 팔았는 거는 100개 100원짜리 만원, 150개 120원 18000원, 요거 10개 1400원, 요래 더하니까 29400원. 그 선입은 이래 하면 더 쉽죠, 그죠? 이래 해버리면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차례대로 해도 되고, 근데 시험 대비해서는 방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예, 몇 번 해보면 또 연습하면 되니까 일단은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이다, 그죠? 요 방법. 3건. 자, 이제 예, 책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방법들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예, 자, 책을 한번 봅니다. 저 재고자산에 가서 문제 한번 가봅시다. 181조 예, 181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181쪽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법을 하라고 그랬죠? 선입 선출법. 자, 보세요. 거기 지금 문제를 이래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500개, 그죠? 500개 200원짜리 그리고 또 사왔는 거 400개
180원짜리. 지금 사왔는 거는 500개, 200원, 400개, 180원입니다. 팔았는 거 모두 몇 개 팔았습니까? 800개 팔았죠? 800개 팔았으니까 선입 선출법입니다. 그죠? 보세요. 800개 팔았습니다. 요거 중에, 여기서 몇 개? 800개 팔았으니까. 500개, 요거 몇 개? 300개, 몇 개 남았죠? 100개, 얼마짜리? 180원, 돈 얼마? 18,000원, 답. 여기 답이잖아. 그죠? 예. 다시, 800개 팔았으니까, 여기서 500개, 300개 빼고 남아, 100개 남죠? 요거 남아있잖아. 그죠? 100개, 180원, 18,000원. 정답, 18,000원. 간단하죠? 예, 5번. 5번도 보세요. 아래 상품거래에 관한 자료로 재고상품의 평균 단가를 이번에는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이제 날짜 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차례대로. 이동평균법으로 구해보세요. 단가 한번 구해보세요. 물었네. 그죠? 한번 해보세요. 저보다 먼저 한번 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저를, 예, 제가 칠판에 할 테니까 또 보시고 하세요. 400개. 200원짜리 8만원입니다. 그죠? 그 이동평균법입니다. 날짜 차례대로. 예, 300개 팔았네. 그죠? 빼야죠. 빼기 300개. 그 빼고 나니까 100개 남고 200원짜리가 2만원 남아있다. 그죠? 다음에 20일을 사왔습니다. 사왔으니까 더해야죠. 그죠? 예. 더하고 200개 사왔죠. 230원짜리 돈은 46,000원. 항상 더할 때 신경 써야 됩니다. 더할 때. 예. 뺄 때는 수 한 배만 되고. 자, 300개가 있고 돈은 얼마냐? 66,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66,000원이고 300개 나눠주면 얼마? 단가는 220원. 뺄 때는 수량만 됩니다. 수량. 자, 이번에 마지막 날 또 있네. 그죠? 몇 개 팔았죠? 250개. 여기서 빼면 되잖아. 250개. 수량만. 예. 그럼 남아있는 거는 몇 개 남았죠? 50개. 얼마짜리? 220원짜리. 얼마? 11,000원 끝. 이렇게. 예. 이해되죠? 그죠? 예. 팔 때는 수량만 빼면 되고, 알겠죠? 예. 팔 때. 예. 항상 매출은 수량. 매입은 단가 같이 이름이래. 아, 팔 때 매출 시는 수량만 뺀다. 그죠? 차감. 아, 매출 시는 수량만 빼면 된다. 그죠? 요거 팔았는 거 300개 빼고 남았죠? 그죠? 요것도 사왔는 거 더해줘야 되고, 요거 더하면 300개, 요거 더하면 66,000 나눠주면 220. 또 팔았으니까 200 빼면 50개. 내나, 그죠? 똑같죠? 그죠? 50개, 220원짜리 11,000원. 지금 요거 묻잖아. 묻는 말이. 그죠? 단가 얼마고 물었으니까 220원. 돈 얼마고, 기말 제고 얼마고 물으면 얼마죠? 11,000원. 그죠? 그 단가는 220원입니다. 그죠? 예, 답 2번. 자, 이번에는 예, 우리 시험에 또 나왔던 문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16번 한번 해봅시다. 16번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16번. 예, 수도회사 상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입 선출법을 정하여 계속기록법. 그 계속기록법과 실사법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은 말뜻 그대로 장부상에 계속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예. 장부상에다가 우리가 들어오고 나온 거죠. 그죠? 계속 기록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 해랍니다. 장부상에. 그래, 차례대로 날짜 순대로 하는 거고, 실지재고조사법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이란 말은 말뜻 그대로 실사. 아, 실사하는 거, 실지조사. 이거 실사법이다, 이랍니다.
그 일단은 그 뭐 계속 기록법은 날 장부상 기자이니까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선입 선출법 날짜 순대로 했을 때 기말 상품을 평가하면은 맞는 거 기말 상품 얼마고 남았는 거 얼마고 이런 무섭니다. 자 조금 전에 내가 예 원칙대로 안 하고 그대로 하는 방법들 해볼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방법. 자 그거 보면은 지금 기초에 몇 개가 있었죠? 1500개 얼마짜리입니까? 예, 300원짜리 맞네 그죠? 또 사왔는 거 1700개 요거는 얼마짜리죠? 350원짜리 그죠? 예. 다음에 판매가 나왔네 그죠? 판매는 우선 잠깐 보류하고 매입 또 사왔는 거 먼저 보세요. 사왔는 거 거기에 매입 500개 사왔죠? 얼마짜리입니까? 400원짜리. 이게 지금 사왔는 거잖아, 그죠? 제가 사왔는 것만 적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자, 전체 몇 개 팔았죠? 사왔는 거 몇 개 팔았습니까? 1850개 팔았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요 중에서 1850개를 빼내면 됩니다. 1850개. 1850개를 뺍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1500개. 여기서 몇 개? 350개. 끝났죠, 뭐, 그죠? 1850개를 팔았으니까 여기서 1500개, 여기서 몇 개? 350개. 요거 몇 개 남았죠? 그렇죠. 1350개 남았고, 요거 몇 개 남았죠? 500개. 그냥 남았잖아, 아직까지. 요게 기말 재고. 남았는 거. 다시. 1500개, 1700개, 500개 중에서 1850개를 팔았으니까 여기서 1500개 팔고 여기서 350개 팔았다. 차례대로 그죠? 그럼 요거 1350개 남아 있고 요거 500개 남아 있으니까 요거 계산한 게 기말 재고. 요렇게 1350에다가 350을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여기다가 곱하니까 예, 5일은 하니까 얼마죠? 예, 요거, 요래 나오고, 요거는 계산이 바로 보이네, 그죠? 20만 원. 그럼 남았는 기말 재고 얼마? 67만 2,500원. 답. 계산은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계산기 다음 시간에 꼭 가오셔야 됩니다. 예, 그 손바닥만 하나 가오세요. 한 5천 원만 살 겁니다. 그, 휴대폰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스마트폰 그거는 못 가져도 갑니다. 그, 시험장에 못 가면 안 되니까 하나 사야 됩니다. 구입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 하루도 빨리 자고 연습하세요. 예. 그거 따로 자꾸 하는 거 연습할 시간 없잖아. 그죠? 수업 시간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요게 답 기말 재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매출 원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매출 원가는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뭐. 시작. 1500개 곱하기 300, 350개 곱하기 350. 그게 매출 원가. 팔았는 거. 요거 1500개, 요거 350개, 그 계산은 매출 원가. 그냥 팔았는 거는 매출 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알겠죠? 예. 판매된 거는 매출 원가, 남았는 거는 기말 재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 이번에는 17번. 자, 17번 문제.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1부만 이게 수록해놨습니다. 다 수록된 게 아니고, 17번 한번 보세요. 예, 일단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결과 묻는 말이 뭐냐면은 선입 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원가 얼마고 매출원가 물었네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선입이니까 우선 사왔는 거 한번 보세요. 사왔는 거 그죠? 예. 사왔는 거 예, 그거 보면은 월 초에 20개가 있었고 지난달에서 넘어왔습니다. 그죠? 1000원짜리가 넘어왔었고, 요거는 기초에 있었던 거고, 요거는 기초에 넘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왔는 게 있었네요. 그죠? 5월 10일날 40개를 사왔고, 이때는 1200원짜리. 그죠? 그 다음 5월 20일날 또 사왔네요. 그죠? 60개를 사왔었고, 이때는 1500원짜리 사왔습니다. 여기 사왔는 거. 항상 사왔는 것만 딱 체크하고,
모두 몇 개 팔았죠? 예? 100개 팔았죠? 100개 팔았잖아, 그죠? 자, 보세요. 100개를 차례대로 빼내려오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몇 개 시작. 20개, 40개, 40개. 몇 개 남았죠? 20개. 요거는 네티말 재고. 20, 40, 40은 매출원가. 매출원가 팔았으니까. 팔았는 거 100개 팔았으니까 20개, 40개, 40개. 그죠? 요거 20개 남았잖아, 그죠? 요 중에 20개 남았는 거 요거는 기말 재고. 그러면 기말 재고 얼마고 물었으면은 20개 1,500원, 3만원. 기말 재고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기말 재고를 묻는 게 아니고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매출원가는 이거잖아, 그죠? 20개, 40개, 40개. 그죠? 예. 그래서 요 20개는 얼마냐 하면은 1,000원 아니면 2만원. 요 40개는 4만 8천원. 요거는 40개. 40개 팔았잖아, 그죠? 6만원. 요거 더하면 얼마죠? 12만 8천원. 정답. 예. 알겠죠, 그죠? 예.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 보통 물어보는 거, 이거 외엔 잘 안 물어봅니다. 기말 재고하고 매출원가. 물론 이제 다른 시험에 보면 뭐 이익까지도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 또 조금 더 심화 과정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우리 시험에는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말 재고하고 매출원가 알겠죠? 예, 기말하고 매출원가다. 예, 됐죠, 그죠? 자 이번에는 18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예, 마무리합시다. 18번 한번 그 18번, 19번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18번 보세요. 18번 문제는 이동평균법으로 하면은 1월 31일, 아, 이게 기말입니다. 그죠? 1월달 말이잖아. 그죠? 말에 단가 얼마고, 기말 재고 단가 얼마고 물었네. 그죠? 단가. 예. 그 기말 재고 일단은 한번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죠? 그럼 지금, 예, 1월 1일날 기초에 800개가 있었고, 이 단가는 2,000원짜리. 다음에 예, 또 사왔는 거 매입 사왔는 거 600개 아, 800개 사왔었고 요 단가는 2,400원짜리 다시 8 기초에 800개 2,000짜리 있었고 사왔던 거 800개 2,400 있었습니다. 그죠? 몇 개 팔았죠? 600개. 600개 팔았네. 그죠? 600개. 예. 자, 이거는 참 그게네, 그죠? 이동평균법이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동평균법이니까 요거 800개, 날짜 손대로 800개 2,000원짜리 돈은 160만원. 이동평균법은 날짜 손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게 600개 팔았으니까 빼야죠. 빼고 나면은 200개. 2,000원, 40만원. 남았네, 그죠? 예. 600개 팔았으니까 또 사왔다, 그죠? 800개 사왔는 거 더하고, 예, 이거는 2,400원짜리, 800개 2,400원 아마 192만원. 그죠? 예. 그럼 요걸 더하니까 평균 내줘야 됩니다, 그죠? 전체 수량은 1,000개. 1,000개고 금액은 232만원. 더하니까 수량은 1,000개, 금액은 232만원. 232만원 나누기 1,000, 얼마죠? 2,320원. 정답 됐죠, 그죠? 예. 자, 그럼 하는 점에 마지막 마무리 해버리세요. 예, 고개 19번지 한번 해보세요. 19번. 예.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19번. 자,
19번 그죠? 19번은 12,000개를 10원에 사왔다. 지금 문제가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연도말에 재고자산 하니까 기말 재고액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사왔던 거 12,000개 기초에 요거는 10원짜리. 4월 8일 날또 사왔네. 그죠? 사왔는 거 2만 개 15원짜리. 10월 5일 날 8천 개. 요 단가는 20원짜리. 예, 요래 사왔잖아. 그죠? 예, 사왔는 거 기초에 12,000 개. 그 다음에 2만 개, 8층에 사왔다가 파는 거 모두 몇개 팔았죠? 3만 개 팔았네. 차례대로 보세요. 3만 개. 여기서 몇 개? 12,000, 여기서 몇 개? 18,000개. 그죠? 18,000개. 12,000개, 18,000개. 몇개 남죠? 2,000개. 2,000개와 8,000개 남아있네. 그죠? 요거 2,000개 남아, 이건 그대로 안 팔았으니 그냥 남아있고. 뭐 요거, 얼마죠? 3만. 요거 얼마입니까? 16만 원. 기말재고 얼마? 19만 원. 답. 그죠? 19만 원. 예. 여기 기말재고잖아. 그죠? 남았는 거. 3만 개 팔았으니까 12,000개, 18,000개. 남아있는 거 2,000개 남아있고, 요거 15원짜리 3만 원.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6, 답 19만 원. 그죠? 예. 끝났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말, 우리 요거 끝났습니다. 선입선출법. 아직 우리 시험에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총평균법은. 알겠죠? 예. 요거는 우리가 연습은 이거 하지만은 아직 우리 시험에는 출제 안 됐습니다.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선입하고 이동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기말 재고가, 자, 다시 보세요. 요 기말 재고라는 것이 이건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거잖아. 그죠? 기말 재고액 자체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에다가 그 단가를 곱한 겁니다. 그럼 요 수량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 그죠? 요게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 그랬죠? 요거는 장부상. 계속 기록하는 방법. 예. 실지 조사하는 거, 실사. 실제 조사. 이게 이제 실사법. 그죠? 예.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 그죠? 계속 기록법이 있고 실사법이 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단가.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보면은 개별법 하는 게 있습니다. 개별법.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실제 적용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기초에 10개가 있었고 단가 10원짜리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개 사왔다. 요거는 12원 주고 사왔다. 요거 사왔는데 매입. 요것도 매입. 요 중에 팔았다. 만약에 12개를 팔았답니다. 그죠? 12개를 팔았다. 요 12개를 팔았다. 이거 하죠. 그죠? 그럼 이때 요걸 먼저 파는 거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선입선출법. 요걸 먼저 판매된 걸로 보는 거는 후입선출법. 요걸 평균하면은 평균법. 그죠? 평균법인데, 이걸 나는 이제 12개를 팔때 실제 내가 요 10원짜리 중에서 9개 팔고 12원짜리 중에서 3개를 팔았답니다. 실제 내가 판매한 거는 요거 엊그제 사왔던 거 10원짜리 9개 팔고 요거 중에 3개 팔았답니다. 그럼 요거 9개 팔면 몇개 남았죠? 한개 남고, 요거, 예, 요에서 3개 팔았으면 몇개 남죠? 2개 남죠? 요렇게. 3개 남아있잖아. 그죠? 요렇게 기장하는 게 개별법입니다. 그, 이거는 말하면 내가 실제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실제. 실제대로.
실제대로 기장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죠? 말하자면은 금액 조작이 가장 크다. 조작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죠? 내 맘대로 하잖아, 그죠? 실제는 내가 양심껏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내 맘대로 누가 알 수가 없잖아, 딴 사람이, 그죠? 이거 8개 팔고, 이거 4개 팔았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요거 7개 팔고, 요거 5개 팔았다 해도 되고, 뭐. 그래서 이익 조작이 제일 큰게이 방법입니다. 개별법이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개별법은.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요런 게 있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되고. 우리 방금 했던 거. 먼저 도란 걸 먼저 파는 방법, 무슨 법? 선입선출법. 나중 도란 걸 먼저 파는 방법, 무슨 법? 후입선출법. 그, 요, 후입선출법은 법에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인정 안 한다. 예. 그 다음에 두 개씩 평균 내는 건 무슨 법? 이동평균법. 전체 몽땅 평균하는 건 무슨 법? 총평균법.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 정도. 예, 이렇게. 그, 이거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 가보면은, 이런 수량은 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수량 같은 게 있잖아, 그죠? 부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자재가에 있죠.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얼마 주고 사왔는지, 그죠? 단가는 이거는 이제 경리과 직원만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는 자재과에서 수량을 파악해 주면은. 이제 경리과에서 요 단가는 비밀이니까 요 곱해가지고 이제 요걸 딱 산정해. 기말 재고에. 예. 요 기말 재고액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딱 표시해버립니다. 모든 기업에서. 그래서 요 재무상태표 여기에다가 요게 상품, 우리 오늘 현재 12월 30일 현재 재고 자산이 기말에 요게 뭐 100원어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예, 요거. 알겠죠? 예, 요게 말하면은 현재 기말 재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량을 결정할 때는 요래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요걸 이제 실무에서는 실제 둘다 씁니다. 혼합. 예, 법에는 뭐 혼합법이라 했는데 이 말보다는 이제 혼용법이다가 더 맞죠, 그죠? 이것도 모든 기업이 다 그렇잖아, 그죠? 모든 기업에 가면은 장부도 있지만은 연말에 실사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요걸 둘다 사용하는 혼합법이라 합니다. 아,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시작. 계속기록법과 실사법.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혼용한다 이 말입니다. 둘다 쓴다, 그죠? 단가 결정하는 방법 시작.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알겠죠? 요거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그럼 이제, 요런 방법들로 했을 때, 요런 방법들로 하면은, 크기는 어떤 게더 크게 내느냐? 크기 비교. 크기. 요런 게 이제 또 우리 시험에 나오죠, 그죠? 예, 뭐냐 하면은, 반드시 단서가 주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즉 말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상승하는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그 기말 재고는 어느 게 가장 크냐? 이래 물어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보세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계속 올라갑니다. 엊그제 말하면은 10원짜리가 어제는 12원, 오늘은 14원, 또 뭐, 예를 들어 내일은 16원, 이런 식으로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실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래지면서 점점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점점이죠? 그죠? 예, 이렇게. 그 이런 곡선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못하니까, 이런 가정을 우리가, 가정을 계속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자, 이럴 때 보세요. 요렇게 우리가 그냥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숫자로 하는데, 숫자도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엊그제. 예를 들어서 날짜를 했을 때, 그죠? 1일 날 10원인 하던 게 2일 날 12원 하고 3일 날 14원 하더라. 이게 물가 상승이잖아.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입 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이걸 먼저 팔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잖아. 여기 남죠. 그렇죠? 남았는 거, 기말 남는 거.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선입으로 하게 되면 이걸 먼저 팝니다. 그죠? 요게 남잖아요.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 기말이 좀 크네. 그죠? 제일 큰 게 남고. 후입으로 하면은 이걸 먼저 팔잖아. 이걸 먼저 파니까 요게 남죠. 그죠? 후입이 덜 적네. 그죠? 자, 요거는 알았고. 자, 이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동. 자, 요거 두 개 병행하면 얼마? 11원. 요거 병행하마. 예, 이동은 10, 방금 얼마나 했죠? 12.5. 맞죠? 그죠? 다시 요거 병행하마 얼마죠? 11, 요거 병행하마? 12.5 맞죠? 그 총 병행하마 얼마죠? 몽땅 병행하마? 12잖아. 12 맞죠? 12. 어린 게 제일 크죠? 예? 소립이 제일 크지. 두 번째. 이동. 세 번째. 총. 제일 작은 거는 후입이잖아. 무슨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말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 이라면은, 아, 이라니까 선입이 제일 크더라. 다음에 뭐가 크고, 이동이 크고, 그 다음에는 총평, 그 다음에는 후입이 제일 적더라. 이 말입니다. 요거. 크기. 알겠죠? 예. 자, 시작. 선입, 이동, 총, 후입. 물가가 상승할 때 크기 시작. 선입, 이동, 총, 후입. 한 번 더 시작. 선입, 이동, 총, 후입.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이래 되느냐를 갖다가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대입한 거고, 우리는 기억할 거는 요거 기억 하나 하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입니다. 기말의 크기 다시 시작. 선입, 이동, 총, 후입. 만약에 문제가 물가가 하락한다. 하락한다 하면 여기 반대되어야죠. 반대, 그죠? 반대. 크기가 반대되어야 반대. 물가 하락은 그렇겠죠? 예.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기말의 크기하고 요거 좀 몇 개 더 비교를 하는데, 요런 게 이론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물가가 상승할 때 크기는 뭐가 제일 크다 그랬죠? 선입, 이동, 총, 후입 순서.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